안녕하세요, 효재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나우티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대랑 배터리 충전기 얻으려고 개고생했는데 결국에 손에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충전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배터리 일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작업대에서 이제 여러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초고속 물갈퀴? 자,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최대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초고속 물갈퀴를 만듭시다. 물갈퀴 업그레이드 간다! 오. 자, 이제 초고속 물갈퀴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요거 한번 만들 겁니다. 바로 브라운 슈트가 등장할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재료를 좀 얻어야 되는데 봅시다. 재료가 뭐가 필요하지? 에어로젤? 에어로젤은 뭔가요? 에어로젤 에어로젤 젤주머니? 젤주머니 어디서 얻어야 돼요? 루비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유리도 필요한데 추적자 이빨? 추적자 이빨하고 유리랑 결합을 해야 되네요.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고 추적자 이빨이랑 요 젤주머니, 이게 문제겠네. 이 두 개가. 오케이, 자, 오늘 무조건 프라운슈트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재배기도 만들어가지고 멜론을 이제 식량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우선은 그렇다면 추적자 이빨부터 한번 얻어볼게요. 저는 이제 자가발효 칼도 얻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 자가발효 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기를 지져버리면 바로 구운 고기가 돼요. 바로 이렇게 쓱 썰어버리면 아주 맛있게 구워집니다. 이제 급할 때는 얘네들 물고기 구워가지고 바로 잡아먹으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배터리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적자가 이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불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쫄지 않습니다. 오, 있다 마차 뜨자. 와, 두 마리 좀 그렇지. 좀 그렇다. 한 마리씩 와, 한 마리씩. 저 자식 잡습니다. 자, 한 마리만 끌고 올게요. 한 마리만. 어? 쟤네 뭐, 와, 뭐야? 고철을 물어뜯네? 어? 와, 잠깐만. 추적자가 고철을 그냥 맛있게 물어뜯습니다. 와, 와그작. 와, 추적자가 저렇게 고철 물어뜯는 거 처음 보네요. 아이, 자식이 말이야, 일로 와. 아우,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 자식아. 썰어버려. 우, 오늘 파티다 이 자식아. 추적자 고기다 오늘. 어, 아, 도망가네. 아까 여기 근처에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 여기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어? 어? 오! 추적자가 아까 고초를 물어뜯어가지고 이빨이 빠진 거네요. 어, 그러네. 또 물어뜯네. 아, 한번 물어뜯을 때마다 이빨이 한 개씩 떨어지네. 오케이. 와, 이거는 처음 알았네요, 진짜. 그 전까지 이거 추적자 그냥 보이면은 도망치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빨 3개 얻었고 강화 유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수심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시머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머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 여기도 강화유리가 필요하네. 오케이, 자, 시머스에 박혀있는 요거 떼다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좋아, 오늘 시머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MK 잠수묘들. 그렇지. 자, 이제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최대치. 자, 수신 모듈을 최대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넣으면. 와! 와! 900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네요, 이제! 대박! 그렇다면 이제 시못으로 못 다니는 곳이 없겠어요. 자, 추적자 이빨을 얻는 법은 알았으니까, 이제, 젤주머니를 찾으러 가봅시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제가 알아본 바라는 블러드 켈프 지역이라는 곳에 많다고 해요. 시모스가 이제 잠수를 900m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가봅시다. 쫄 거 뭐 있습니까? 자, 블러드 켈프라는 지역을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무조건 얻어가지고 프라운슈트 제작합니다. 와, 벌써부터 슬슬 위험한 냄새가 납니다. 어두워지고 있고요. 와, 와, 너무 까만데요? 여기 있는 거 맞아? 어, 아,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여기. 오, 엄청나게 깊게 들어갑니다. 와, 300m 뚫고 가요.
와, 워퍼도 있고 난리 났네 여기. 어? 이건가? 너 뭐니? 야. 와! 왜 그러세요? 워퍼님! 와! 뭐지? 와! 와, 얘 공격하네! 피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잠깐,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심어서 터지면 난리 나요, 진짜. 여기 어디야? 저기, 여기 와도 되는 거죠? 아, 300m. 와, 저 지금 최고 기록인 것 같은데? 아닌가? 7억 어둠 속에서 이렇게 깊게 들어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라늄도 있다. 우라나이트 결정. 아! 뭐야, 아씨, 브로트크, 와! 쟤 또 뭐야? 아,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이네? 확실히, 깊은 곳에 오니까, 센 애들이 많네요. 아니, 누가 여기 있다고 한 거야? 저 전기뱀장은 뭐예요? 위험한 놈들 천지입니다, 여기. 오, 저거 공격하진 않겠죠, 저를?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저 감전당하면 바로 죽겠죠? 자, 한 번만 찢어볼까? 오, 이거, 닿네. 위험하네. 피하자. 젤주머니, 어딨어요? 엄마야, 400m까지 왔습니다. 와, 여기까지 오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 많네요. 아니, 어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깊은 심해입니다. 와, 나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500m요? 더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거? 어이씨, 이거 나 괜히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물도 좀 계산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와, 500m까지. 진짜 최고 기록이에요, 현재. 이렇게 깊게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엄마야. 오! 저건가? 아, 잠깐만요. 앞에 전기면자가 있어가지고. 저 한 방에 가진 않겠죠? 아! 스캔. 아! 어우. 빡세구만. 스캔하기가 굉장히 빡세네요. 나 잠깐만, 휴버스 어딨어? 휴버스야! 큰일 날 뻔했네, 씨. 저거 스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젤주머니 얻은 것 같아요. 해볼까? 이거 씨앗 주네.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잠깐만, 이거 씨앗이면은 저기 재배기에서 재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랄랄랄랄랄랄라. 보스. 아이, 공포 게임이야 이거. 왜 이것도 공포 게임이야? 자,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일단 빠집시다. 착착착 후퇴해요. 야, 이 지역 진짜 위험한 곳이네. 심해로 가니까 엄청난 놈들이 있네. 자, 그러면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돌아갑시다. 오우, 완전 위험했네. 아,
이거 뭔가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슬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지금 호신 무기가 없으니까 저런 애들 만나면 답도 없네요. 자, 이제 전리품들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키웠는데 바깥에서 이 포자들을 키울 수가 있네요. 아주 좋아. 오, 야외 재배기에서 요런 것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네요, 제가. 오, 이거 보니까 시머스 어뢰 발사 시스템도 있네요. 시모스? 허허, 시모스에 미사일을 달 수가 있다고? 그래 그래, 이렇게 당황만 살 순 없지. 자, 그렇다면 시모스에다가도 어뢰 시스템 한번 달아줄게요. 시모스 모듈, 어뢰 발사 시스템. 오! 여기다 이제 시모스 어뢰를 달면은? 잠깐만, 한번 쏴봐야 되는데? 발사해볼까요? 오! 오! 야! 이봐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오호! 야! 완전 센데? 뭐가 이렇게 세? 오, 대박이야. 이거 중력장인가요?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당호구만 살지 않습니다, 저. 고갈됐다고요? 탄약 뭔데? 이게 무한적으로 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이거 좋다 말았네. 어, 이거 겁나 비싼 거였네. 자철석?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라운시트를 소환할 때가 왔어요. 자, 가다. 오, 여기서 이제 프라운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와라! 프라운시트! 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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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저도 이제 브라운 슈트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목소리 간지나는 거 봐. 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뚜까, 뚜까. 부순다, 부순다. 전부 부순다, 쭉쭉. 아, 대신에 브라운 슈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데리고 다닐 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라운 슈트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이상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박살 내봅시다.